아무래도 성격이 급해서 매일같이 달라고 전화를 했던 모양인가 봐요. 제 IP 주소를 쳐봤더니 꽤나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길을 막지마라는 노래가 끝날 때쯤 최자가 이런 가사를 뱉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야구 선수가 던지는 150km 공 실제 느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에코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딱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에서 뭘 읽었는지, 어떤 사이트에 가서 어떤 사진을 읽고 어떤 동영상을 시청하였는지 다 기록이 되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쓰고 어떤 글을 읽는지 다 안다고요? 어떡해요? 바로 오늘 주제인 IP 주소 때문인데요. 얘가 뭔지 바로 알아보시죠. Let's go. IP 주소 어디서 많이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예를 들어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선수가 던지는 150km 공 실제 느낌 말씀드립니다 하고 여기다 뭐 남쥐 뭐 이렇게 쓰죠? 그럼 이때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뭐 IP 주소 달고 그러고 싶냐? 뭐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죠? 이때 이 댓글을 보고 당황을 합니다. 어? 이거 뭐야? IP 주소? 뭔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숫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정보화 시대 같기도 하고요. 이 급류 같은 인터넷 세상 속에 접속하려면은 IP라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회사에서 인터넷을 가입할 때 실제로 신분증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나의 가상 신분증인 IP 주소와 실제 신분증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뭐 선호에 따라 뭐 KT나 뭐 SKT 같은 뭐 대리점을 가서 인터넷을 가입을 하면은 이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를 해주십니다. 그게 다른 뜻으로는 저 인터넷 좀 하게 IP 주소 하나만 만들어 주시죠 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인터넷이라는 세상에 접속하려면은 IP 주소가 필요해요. 오케이, 나만의 IP를 할당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KT나 SKT는 IP를 어디서 가져오냐?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인터넷정보센터죠. 아니 그럼 국가기관은 누구한테 가져오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맞습니다. 사실 IP 주소는 전 세계인들이 인터넷 이용에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이거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 IP 주소를 이 전 세계가 논하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자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힘 있는 나라는 IP 주소를 많이 가져가고 힘 없는 나라는 IP 주소를 조금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공평하게 해야 돼가지고 1988년도에 IANA라는 세계에서 IP 주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생깁니다. 지금은 ICANN이라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 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 구글 맵에 ICANN이라는 곳 찾아보면은 미국에 있네요. LA에 있어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제로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게 LA에 있는 ICANN이라는 건물인가 봐요. 야,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관에서 전세계 IP 주소를 관리하게 되는데 IP 주소는 전 세계인들이 공유해야 되는 유한한 자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평하게 딱 나눠주려고 딱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날부터 웬 국가에서 전화가 쇄도를 하는 거죠. IP 주소 달라 이거예요. 야, 이거 우리는 큰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뭐 거의 텔레마케터급으로 거의 전화기만 잡고 있었던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대륙별로 나눠야겠다 해서 아프리카, 뭐 아시아 태평양, 북미, 뭐 유럽 이렇게 대륙마다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이 갈라지게 됩니다. 저희 한국은 APNIC라는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는 기관과 연락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럼 APNIC도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호주에 자리하고 있네요. 이 ICANN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인 거죠.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이게 끝인가요? 생각보다 초라하네요. 그죠? 돈 좀 쓰지 그랬어요. 딱 멋있게 판교에다가 딱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아까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는 IP 주소는 ICANN에서 요청에 따라서 APNIC에게 논하주고 한국을 담당하는 KRNIC에게 나누어주게 되고 KRNIC는 뭐 그 다음에 SKT, KT에게 나누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집에 IP 주소가 하나 틱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어? 하나가 떨어진다고요? 저는 컴퓨터도 쓰고 뭐 핸드폰으로도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고 그럼 IP 주소가 여러 개가 필요할 텐데 하나밖에 안 주면 어떡해요? 하실 텐데 그래서 그 하나의 IP 주소를 공유기를 이용하여서 뭐 개인적인 IP를 여러 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IP를 폰에 하나 뭐 컴퓨터에 하나 이렇게 심어주게 되는 거죠. 이 IP는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 나만 보이는 IP 애들입니다. 이 나만 보이는 IP 애들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192.168. 뭐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172.16 같이 생긴 애들이 그런
애들입니다. 하나의 IP로 공유기를 이용해서 분산된 애들인 거죠. 사실 폰을 사용하든 뭐 컴퓨터를 사용하든 같은 인터넷을 쓴다면 밖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IP로 보이게 돼요. IP 주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0부터 255까지 숫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192.168. 어쩌구 뭐 172.16. 어쩌구 등 특별한 용도로 인해 선점되어 있는 애들을 제외하면은 전부 사용 가능한 IP 주소들인 거죠. 실제로 정부기관인 KRNIC의 웹사이트 가보시면은 몇월 며칠에 어떤 나라가 어디 주소부터 어디까지 할당받았는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이 키사 KRNIC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국가별 IP 주소 대역 현황이 나옵니다. 뭐 그린란드는 뭐 시작 주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012년도에 할당을 받았다고 나오네요. 이 대한민국을 가보면은 뭐 대한민국도 뭐 2주소부터 2주소까지 뭐 2010년도 9월 15일에 할당을 받았네요. 할당받은 내역이 쭉 나온 거죠. 뭐 그리고 뭐 대륙별 현황을 보면은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43%의 IP 주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시아는 20%, 뭐 아프리카는 2.6%, 뭐 유럽은 17.4%. 이제 국가별 현황을 보면은 이게 뭐죠? 이 한국,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IP 주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6위에 꼽혔어요. 아무래도 성격이 급해서 이 매일같이 달라고 전화를 했던 모양인가 봐요.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P 주소는 유한한 자원인 거잖아요. 그죠? 뭐 255, 255, 255, 255 이 내에서 전 세계에서 공평하게 논하 가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인터넷 보급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 기기도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니까 이 ICANN 측에서는 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너도 다 달라 그러고 이거 애껴 써야 되는데. 그럼 2019년 2월 지금 현재 IP 주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볼까요? 어? 이게 뭐죠? 약 43억 개의 IP 중에 대부분이 할당됐고 3,500만 개만 미할당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너무 큰일 난 상황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로또로 43억을 받았는데 통장을 보니까 3천만 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IPv6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여섯 번째 개정판이라는 거죠. 생긴 건 이렇게 숫자와 16진수 알파벳 뭐 ABCDEF를 이용해서 무려 8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 340282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만큼의 독립적인 IP 주소가 있는 거예요. 뭐 거의 무한대라고 봐도 괜찮겠죠? 갑자기 뭐 설마 뭐 지구의 번식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이거를 다 아니겠죠? 아무튼 이제 IPv4는 다 할당이 되었고 이제 모바일 쪽으로 천천히 IPv6 버전의 IP 신분증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확장성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업데이트가 된 것도 사실이죠. 건희님 그럼 제 IP 주소는 어떻게 아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 들어와서 아무 데나 쳐볼게요. My IP 뭐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myip.com이 나옵니다. 들어가 볼게요. 뭐 여기로 가보면 제 IP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건희님 그럼 IP 주소를 알면 해킹당 하나요? 어떤 정보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제가 좋아하는 이 다이나믹 듀오의 이 길을 막지 마라는 노래가 끝날 때쯤 최자가 이런 가사를 뱉습니다. 인터넷에 올렸던 글 IP 주소가 다 나와 난 니들이 누군지 다 알아. 한번 최자의 가사의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알아낸 제 IP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는지 구글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뭐 아무렇게나 뭐 예를 들어서 IP 뭐 트래커라고 한번 쳐볼게요. 뭐 웹사이트들이 쭉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제 IP 주소를 한번 입력해보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IP 주소를 쳐봤더니 꽤나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제 IP 주소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가려볼게요. 제가 어떤 대륙에 있는지, 어떤 나라에 있는지, 어디 도시에 있는지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시를 살고 있는지도 나오네요. IP 주소를 알면은 뭐 동이나 뭐 이런 정보까지는 공개가 되는 정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가 IP 주소로 나는 니들이 누군지 다 알아 에 대해서는 뭐 다 알아까지는 아닌 걸로, 뭐 동까지는 아는 걸로, 뭐 고소를 하면 물론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소의 여부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다 알지는 못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그럼 IP 주소만 알려줘도 돈까지 특정이 된다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터넷을 해야 되나요? 인터넷을 하는데 도대체 왜 나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인터넷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인터넷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IP 주소는 사생활과 좀 거리가 있었어요. 뭐 엄청 큰 컴퓨터 한 대로 뭐 회사, 학교, 뭐 연구소 다 같이 사용했었고 이렇게 집집마다 인터넷이 보급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널리 보급이 되고 뭐 사람들은 뭐 표현의 자유, 뭐 학문, 뭐 사상의 자유,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 항상 그 어려운 문장에 나올 법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단어를 내세워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VPN이나 뭐 프록시 같은 그나마 조금 더 익명이 보장된 상태로 인터넷을 누비면서 나의 IP를 숨기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이 다음 영상에서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니 만약 나도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인터넷을 하고 싶다
나도 내 IP가 아닌 가짜 신분증으로 인터넷을 하고 싶다 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지 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